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강이 있는데 구속사에 있어서는 첫 번째 홍해를 건네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라는 것을 홍해를 건너야 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 강을 잘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천국 땅,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두 강들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홍해를 건넌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세대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오늘 신명기 속에 나타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신명기 기록되진 말씀, 성경 기록되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혼합되지 않으려면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기록되어진 말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장에서부터 9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국의 1953년도 거기죠. 거기가 전영찬 선생님 스토리가 그 거창 고등학교에 지금도 유명한 실화가 있죠. 그게 53년도인가 아마 될 거예요. 경상남도 거창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립학교인데 거기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예요. 사람됨을. 교육이 중심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세상 기준과 이렇게 맞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뭐 세상 기준과 거꾸로 삼는 거죠. 그런 교육 정신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교육하면서 직업선택 시케미라는 그런 것을 허락해가지고 우리 그 전영찬 선생님이 아름다운 교육을 하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뱅크럽시 낸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문을 닫아갈 형편인데 그분이 한 주간의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 사시는 미국 교포가 2,050불이라는 돈을 그 전영찬 선생님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수표가 와서 환화로 계획했더니 정확하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부채를 액수하고 일치해서 마무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메시지가 지금도 많은 강단에서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에서도 알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죠. 특별히 오늘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방랑하고 그 방랑생활 민수기를 끝나고 1세대가 죽고 지금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모세가 가는 길 선상에서 자기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부르실 바로 보통 한 1년 약 그 정도죠. 10개월 정도 전에 2세들에게 선포하신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이제 두테라로미였는데 두테로라는 것은 이게 다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로미는 계명율법인데 이 모든 백성,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진 성경 구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율법인데 원래는 전부 word라고 W-O-R-D로 돼서 원래는 말씀인데 그걸 좀 간추려서 뭐 강하게 얘기한 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옛날 과거 범죄와 민수기 광야 생활 방황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첫 부분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호렙산에서 받는 그 메시지를 일단은 다음 세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세대는 보는 세대였는데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1세대는 죽고 지금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홍해 사건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2세들이 그 2세들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기억해야 될 문제를 과거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 못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과거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는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우리는 광야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삶 속을 에워싸는 은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거를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거친 세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야 될 건가.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을 모세가 2세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2세들 앞에서 네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으로 인해서 6.25를 겪었는데 6.25를 겪은 세대와 지금 살고 있는 40대, 40살, 50살 되는 그 세대는 6.25를 겪었지 않으니까 우리 전쟁 전 세대하고 겪은 세대하고는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차이가 나고 생각 관념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신명기도 홍해를 걷는 세대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태어난 이 세대의 사이에 있는데 그 전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과연 남북통일이 되기 전에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제 하는 정치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파묻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갖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이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거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어떻게 넘겨줘야 될까 하는 것이 신신당부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도 새 복음서는 거의 뭐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주님의 설교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를 더 뜻하고 네 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강하게만 표현된 것처럼 특별한 특질이 있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서도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끝나고 나서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과연 지금 이 세대, 이 다음 세대, 오는 세대를 위해서 메시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1절에서부터 이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어떤가를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지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살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소가 표현되어 있고 많은 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산과 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성취의 명령들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관념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생각한 그런 생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얘기해 줘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네 조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고 홍해의 역사도 있었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지는 모든 이방 신들하고 혼합할까 봐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너희 선배들이 홍해를 보내고 보이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다 보여줬는데도 실패했으니까 니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 조상들 같이 사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믿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 후손들까지 잘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면서 살아라 한 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8절 부분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다른 말로 뭐 언약하신 거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뭐냐 그러면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가서 확인한다. 그럼 다음에 너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정탐꾼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게 한 뭐 보통 8일에서 11일 걸릴 시간인데
38년, 보통 40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약속 성취의 명령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언약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데 그 언약 믿는 사람들이 천국 선택에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세가 이세들한테 신신당부한 그 이세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메시지가 오늘 전반부, 후반부, 과거와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전체는 일반적으로 나눌 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라고 그러는데 오늘 1절에서부터 8절 1장에 되어 있는 것은 약속, 성취의 명령이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이 브레인과 우리 심장들을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인간적으로 가면 오래를 못 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순종으로 나타났냐 아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맹세한 언약 약속하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려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명령을 들어가서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믿음의 12명 중에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일단은 그 부분도 오늘 8절에는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명의 점탁군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2명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10명은 결국은 거기에 환경 눈에 보인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게 솔로몬에 가서 결국은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인해서 열왕기상은 지저분한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역대기는 유다 민족 남유다의 역사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언약 백성은 순종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증명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사람 생각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삶의 경험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체험하는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순종까지 하게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이 환경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필요할 때 쓰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자자 자손들까지 가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환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오늘 깊숙하게 신명기 특별히 8절에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명령했을 때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준비하는데 그게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의 인생이 모든 마지막 부분, 젊었을 때 문학이라든가 모든 세계 역사도 많은 부분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문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니 어떻더라 하고 증명하듯이 오늘도 모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2세들에게 주여주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남길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게 오늘 깊숙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럼 보는 세대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고 홍해의 역사, 이적,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보는 세대는 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조, 네 선배들이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자기 믿겠다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도 민수기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역사에 여러분들이 더 아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원래는 이 유랑 민족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에 참 좋은 땅이죠. 헤르몬 산에서 눌러오는 그 좋은 물하고 대서양에서 불어온 기두하고 평야가 좋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을 입을까봐 우리가 뭐든지 잘될 때는 하나님 생각하기가 어렵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찾는 순서도 주위에 핏줄, 육적인 것, 친구, 하구, 지연다 한 다음에 정 안 될 때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그런 심정처럼, 오늘 모세가 2세들에게 그 보이는 선조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봤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의 삶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민 1세도 살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을 남겨줄 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가 삶을 보여줘야만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오랜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모세 역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은 제가 기분이 좋고 사랑하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이 교회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교회 일을 하는데도 시간을 때우게 되면 하는 거 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치킨 공장을 통하고 터키 공장을 통해 갖고 이 미국에 갖고 영주권을 받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그 플랜 매니저를, 타이슨의 이 미국의 제일 큰 타이슨 닭 공장을 제가 가가지고 그 플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그때 마치 브레이크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 룸에 있었는데 그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걸어가는 오는 거 보고 일하러 오는 거 보고도 금방 알 수 있대요. 아, 너는 영주권 때문에 1년 일하고 갈 폼이구나, 아니면 쟤는 돈 보고 일하는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는 거, 교회 일하는 거 그냥 아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 너는 진짜 지금 교회당에 오기는 왔는데, 성소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지성소에는 과연 들어올 건가,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는 너는 접근할 건가 보고 있는 거죠. 뜰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지성소까지 딱 들어와 봐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taste of 그 만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먹을 수 있는데 지성소까지 못 들어오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이렇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죠. 저도 무슨 일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듯이 그렇게 되면 율법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보시면 알아. 아, 너는 율법이 사랑으로 오니까 전부 커버가 되는 거죠. 하고 싶어서 발륜티어로 오는 거예요. 기쁘게 하게 되니까 법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소개했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로 산 자들은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죠. 내가 환경이 어떤 상황에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사는데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런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만약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질 마지막 메시지는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자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자기 자식도 있고 식구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잘 섬겨라 하는 유언을 남기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건가? 아,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싶어서 나온가요? 아, 그 장로님 보고 싶어서 한가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떠야 될 건가 생각해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유산에 대해서 설명 안 했고 어디 가면 먹을 것 많이 있다고 얘기 안 했고 어떻게 하면은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했고 읽은 것, 아는 것들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고 그래서 신신당부한 신명기를 하고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고 메시지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이 땅 7절 말씀은 결국 다윗 왕 때 다 이루어지죠. 역사가 유브라데 강까지 존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전부 이렇게 땅을 어마어마한 땅이 이 넓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그게 오늘 7절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이었죠. 자기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또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량하는 유목민 이스라엘 유목민들에게 자기 땅을 민족으로 자기 땅을 그냥 살릴 것이 아니라 이거 땅에 하나님은 땅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놓은 거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이 픽업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린가를 보여주는 샘플로 세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자녀한테도 갈 수 있고 딴 사람이 가면 그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있을 동안만 맡겨놓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예루살렘, 트럼프가 텔 아비브에서, 아비브가 원래 첫 번째 달을 아비브라 그러죠. 그 텔 아비브를 지금 예루살렘, 제루살렘으로 옮겼죠. 그 예루살렘 아비브, 뭐 그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첫 달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부동산 세금 낼 때 7월 1일서부터 6월 30일로 해계년도를 해요. 여러분이 내는 부동산 세도 7월 1일서부터 6월 30일을 회계년도로 합니다. 그게 유태인들의 달력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스템. 마찬가지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샘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가지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성경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가장 뭐야 할 일은 정해진 장소에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주가 시작된 첫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 예배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나머지 6일간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단 선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남은 6일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나가지고 감사, 기쁨으로 올려지는 것. 결국은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믿는 사람의 족속들이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 것처럼 믿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로 값준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목사님 말씀으로 섬기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손과 발로 섬기게 되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헌신들인데 그 헌신이 자녀들 보기에 율법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발런티어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을 수 있고 그 유산이 생명이 연장되는 건가 아니면 율법으로 하게 되면 죽는 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또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든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자자손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모세가 후세하게 전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